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다들 이번 2019 수능 뭐 어떻게 잘 봤어요?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뭐 다른 사람들 뭐 SNS에서 수능에 대한 반응들 보니까 이번에 국어 영역에서 또좀 논란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어 영역에 한 31번인가? 그 국어 영역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그 국어 영역 문제는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나왔길래 한번 문제가 되는지 국어 영역은 제가 한번 질문을 볼게요. 저도 아직 다운을 이제 받아 놔가지고 그 아직 못 봤어요. 이 국어 영역 문제는 사실 이거는 꼭 국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읽어볼 수는 있잖아. 이 국어 영역 문제는요. 읽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뭐냐, 수능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이 보통 뭐 초콜릿, 어제 내가 이거 초콜릿 이거 2 플러스 1으로 사가지고 두 봉지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당이 떨어지면 저도 당이 떨어지면 조금씩 먹어가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번 방송에서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 아무래도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서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한국사 영역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도 같이 해볼 건데, 일단 동아시아사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없었던 과목이고,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선생님들 당신들도 좀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돼가지고, 이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는 저도 좀 검색을 같이 해가면서 좀 한번 그할 예정이고, 세계사 역시 알쏭달쏭한 내용이 있으면, 왜냐면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꽤 오래됐으니까, 같이 검색을 해보면서 풀어볼 예정이에요. 일단 당좀 하나 좀 넣고. 지금 이게 한 PC에서 다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요 PC에는 현재 이 지금 여기 브라우저 캡처를 한이 PDF 파일이라 브라우저 캡처가 되어 있고요. 그 현재 브라우저가 캡처가 되어 있으며, 이 브라우저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보기엔 이쪽이죠. 지금 이게 좌우 반전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전 이쪽 모니터, 한쪽 모니터는 지금 이렇게 문제지가 캡처가 돼 있고, 지금 반대쪽 모니터에 이제 방송 상황 그 방송창 채팅창 제가 지금 이쪽을 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방향 쪽이 채팅창이고, 채팅창 상황 봐서 끌 수도 있어요. 끌까 그냥 오늘은. 아니 근데 끄기도 참 그래. 그냥 그러면 채팅창은 제가 이것만 끌게요. 채팅 내용은 그대로 해놓고 이거 그래프는 제가 끌게요. 그 알림하고 그래프는 제가 끄도록 하겠어요. 알림 이쪽이지? 알림하고 그래프는 끄고 제가 채팅만 남겨놓을게요. 컨텐츠 중에는.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제가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이제 정답도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표를 같이 띄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드려놓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4교시 한국사 영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수능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영역이 됐어요. 자격고사이고요. 다른 영역하고는 다르게 그 자격고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부터는 제2외국어 영역도 그 자격고사로 바뀌었어요. 제2외국어 자격고사로 바뀌었고, 그 영어가 이번에 자격고사인가? 영어가 만약에 자격고사면 그 90점 이상 1등급? 1등급 못 받겠네. 하여간 그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 영어는 아직 상대인가? 한국사 영역하고 제2외국어 영역은 그 절대평가로 돼 있죠. 그래서 50점 만점 중에 45점이 1등급, 45점 이상 1등급이죠. 그리고 최소 파,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한국사 영역을 자격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영역 몇 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내에 드는 사람만 지원을 하게끔 맞춰놓고 있는 영역이죠. 보통은 4등급, 5등급 이내만 들면 지원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준은 저는 솔직히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한국사 영역을 위한 그또 사교육이 또 너무 늘어날라나? 그것도 문제라나? 어쨌든 뭘 해도 문제죠. 대한민국의 교육은.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 영역 1번이에요. 가시대. 항상 이 한국사 문제 1번 문제는 석기시대, 선사시대의 문제가 항상 한국사 영역은 1번 문제가 나와요. 자, 연천 전공리 유적. 솔직히 여긴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제가 암사동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그 선사 유적지는 거기는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연천의 전곡은요, 전곡은 구석기이고 암사동은 신석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솔직히 저도 이제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가기 좀 힘들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적 제268호래요. 전국에 있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까? 희소식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은 그 2019년부터는 그 수도권 1호선 노선이, 지금은 그 동두천역, 소요산역까지만 가잖아요. 동두천 끝머리 소요산역까지만 가는데, 2019년부터 연천으로 1호선이 연장돼요. 1호선 노선이 연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한번 그뭐 지하철 타고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지하철 타고 하면 시간은 좀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은 급행이 없기 때문에, 급행은 보통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광운대역부터 급행으로 지나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 1978년에 발견됐고, 자, 뭐 가시대 여기 뭐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 주먹도끼가 나와 있는데, 주먹도끼 그냥 대충 때려 만든 도끼죠. 구석기.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글게 등의 뗀석기가 출토됐다. 이러한 유물을 통해서 사냥과 채집을 했던 당시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이쪽이 지금 모니터가 떠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아프리카 TV 지금 상황은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충분히 지금 확대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인물 축조, 민무늬 토기, 고인물 축조했고 민무늬 토기를 썼고 비파형 동검제 작했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으며 그리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라고 하고 있죠. 자,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는데, 이때는 집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막집,
그냥 대충 지은 집은 있어요. 대충 지은 집은 있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축조는 청동기에 있고요. 자, 민무늬 토기 청동검, 아니 청동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그리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은 거는요, 그 철기 시대 바로 처음부터는 아니고, 이제 철기 시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돼요. 근데 이제 청동기 때는 농기구가 이제 돌이었는데, 철기 시대 때는 철제 농기구가 좀 빨리 보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 키보드로 하니까 스크롤 느리네요. 마우스로 할게요. 똑같네. 그래서 가시대 생활 모습. 그래서 구석기 시대 정답은 5번이죠. 정답은 5번이죠. 호수형 기준이에요. 5번이라는 거는 짝수형은 번호가 달라요. 그 짝수형 번호가 달라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적의 장수 이근행이 나왔어요. 자, 이근행은 그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신라하고 당나라가 영토 분쟁을 했어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영토 분쟁 전쟁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영토 분쟁 그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원래 이제 약속은 신라는 대동강 이남을 갖기로 돼 있었어. 근데 당나라가 이 약속을 깨고 신라까지 전체를 다 먹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유민들하고 백제하고 고구려 출신 그 백성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항전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당 고종, 이때가 시대가 당 고종 또는 그 측천무후가 그 당나라 그 잠시 황제가 됐던 적이 있죠. 여자 황제. 고종 또는 측천무후 시대인데 이근행한테 군사 20만 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 신라와의 전쟁 때문에 백제하고 고구려하고의 전쟁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요. 백제 정벌 때는 13만 명을 투입을 했었죠. 소정방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13만 해군을 보냈었는데, 그 물론 상륙군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군은. 그리고 그 고구려하고의 멸망에선 역시 그거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요. 아마 20만 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라와의 전쟁에 20만 명을 투입한다는 거야. 나중에 당나라는요, 그 발해 땅으로 가는, 그 고구려 옛 땅으로 가는 그 고구려 유민들을 진압하는데도 또 20만 명을 보내요. 어쨌든 매수성에 진을 치는데, 이거 매수성 전투 얘기예요. 성을 버리고 달아났대. 전투용 말이 무려 3만 필이 넘어. 그치. 20만 명이나 된 군대가 있는데 기병이 3만 명이 안 되겠어요? 기병이 3만 명이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이 있어요, 기병이. 사찬 직급이에요. 신라의 직급. 사찬은 시득이. 여기서 이름이 시득이라고만 나온 이유는 어차피 신라의 그 사찬이라는 직급은요, 그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의 그 두품, 한 아무리 낮아도 6두품은 돼야지 이 사찬이라는 직급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시득이라는 사람은 신라 왕족이에요.
김시득이에요. 그 나중에 그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국어 문제 아니고 이거 한국사 문제고요. 역사 3종이에요, 오늘 컨텐츠는. 그래서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기하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다. 기벌포 전투죠. 그래서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맞추는데 승리했다. 결국은 내수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를 그 결정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는 안동 도읍을 평양성에서 그 원래 그 고구려 평양의 장안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안동 도읍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요동으로 옮기게 돼요. 요동으로 옮겨서 이제 한반도에서 그 이권을 포기를 하게 되죠. 나당 전쟁의 전개. 정답 1번이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자, 일로 내리면 안 되지. 이게 배율을 많이 확대를 하면 이게 불편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루에 가집니다. 그거 음악 교과서 옛날에 있었는데. 자, 밑줄친 이 나라. 밑줄친 나라라고 볼 필요도 없죠. 이거는 그 해동성국 문화유산이라고 했잖아요. 해동성국 자체가 그 발해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서 강성하면 잘했던 이 나라의 문화유산. 중국의 지린성 훈춘. 지린성 훈춘이면요, 저기 두만강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발해가 그 처음 시작했던 지역이 두만강 북쪽 지역 동모산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브이 병자상. 아유. 근데 훈춘에서 출토된 이 이불 병자상은 우리나라로 갖고 오려면 힘들 텐데. 어쨌든 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가 되죠. 보통 특별 전시실은 돈 내고 들어가요.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 가면요. 일반 상설 전시실은 공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옛날 수도들 있죠. 그뭐 서울이라든지 서울, 공주, 부여, 전주, 전주에도 있어요. 전주, 경주, 김해 이 여섯 군데의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못 가본 데는 국립 경주박물관밖에 없어요. 전주까지는 가봤어요. 전주박물관은 왜 있느냐? 전주박물관은 견원 시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유물들이 전시가 된다. 자, 발해. 정답 1번이죠. 생각보다 이제 전개가 빠르죠. 대중에 의해 건국됐다. 그리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이거는 동해라는 국가에서 있고요. 자, 그리고 금관가야 중심으로 연맹을 이룬 건 유가야죠. 그래서 그 가야 유적과 관련된 거는 그 국립 김해박물관에 가면 많이 있어요. 아, 물론 다른 지역가도 많아요. 그 뭐냐, 다른 지역가도 그 시대별 유적 시대별 물품들이 다 있어요. 다만 그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이 주로 많이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가국가에서 있었던 사실. 개경에서 팔관회를 열었다. 관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고 법왕사에 행차했다. 큰 행사를 열고 음악 연주로 관람했다. 송의 상인과 여진 및 탐라의 사전. 탐라가 왜 여기서 사절로 될까? 고려시대인데. 그러면 탐라는
백제 동서왕 시대 때그 백제 동서왕 시대 때 이제 정식으로 백제의 영토가 되거든요. 어쨌든 좌석을 마련해주고 예식을 보게 했다. 자, 낙랑과 외의 등에 철이 수출됐다. 토지제도로 전식과가 운영됐다. 고려 개경이죠. 전식과 제도가 있죠. 고려 경종 시대 때부터 시작된 전식과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 이건 좀 너무 뒷시대 같다. 어쨌든 한국사 영역은 정말 쉬울 때는 거의 그 시력 검사 수준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각 판단력 검사 뭐 이런 거. 약간 그 수준의 검사 그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가끔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교관 겸수를 주장하면서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 운동을 펼친 스님, 송, 요, 일본 등 각국의 불교 서적을 모아서 뭐 교장을 가능했다. 밑줄친 인물. 고려 문종의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의천 스님. 그 왕위 계승서열을 포기를 왕위 계승권을 포기를 하고 머리를 민 분이죠. 그래서 해동천태종 개창안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네. 문제지 저작권. 문제지 저작권 자체를 건드리진 않을 거니까. 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고려 개혁군주. 자, 원이세태하고 명이 등장하는 국제정세 국민왕 시대죠. 어쩌면 고려는 마지막으로 개혁을 했, 그러니까 고려 말기의 마지막 개혁군주 공민왕. 그리고 공민왕이 시해당한 이후에 그 우왕, 창왕, 공양왕 이세 명은 좀 어떻게 보면 본의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은 아니죠. 뭐 세상에 본의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렇고요. 관제 복구, 몽골풍 금지, 전민 변정도감 설치. 자, 이제 가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자, 관료전 지급 및 노급 폐지, 이거는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통일신라 시대 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을 했다. 이거는 조선 말기 때 일이고, 그 쌍성 총관부 공격, 대동법 시행. 대동법 시행은 광해군 시대고, 그 청해진 설치는 신라 후기. 정답은 3번. 쌍성 총관부. 그리고 이때 쌍성 총관부 지역의 영토 수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화북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던 전주 이씨 집안이었어요. 자, 전주 이씨 집안. 그래서 조선의 왕씨가 되죠. 조선의 왕가가 되죠. 그 이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데 이제 고려의 귀그 고려의 다그 귀화 그 고려로 다시 귀화를 해가지고 재귀화해 가지고 그 기여했던 인물이 조선의 환조예요. 조선 환조 이자춘. 그렇고, 자,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국왕의 업적. 전세의 수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토지를 비옥한 정도에 따라 풍요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6등법, 9등법을 나누게 됐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왕을 참그 인자하게 그렸다. 다 이런 인물들은 아닌데. 공민왕 그 문제는 아까 지나갔고요. 그래서 가상 대화에 등장하는 국왕의 업적, 이 6등법, 9등법 이거 전분
전분법과 연분법이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쉽게 나왔다. 선택지가. 왜냐면 조선의 국왕으로 등록돼 있는 인물이 27명이거든요. 태정 태세 문단세로 시작해 가지고 응? 해볼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숙경영광에영정순헌철고 26명이네. 어쨌든 굉장히 빨리 왔죠. 자, 순종은 대한제국사에만 등장하는 군주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선택지가 너무 쉽게 나와. 자, 화랑정비. 화랑정비는 신라진흥왕이고요. 근데 신라진흥왕 시대 때 화랑을 만든 건 맞는데, 화랑에 관련 세속 5계가 생기고 그런 건 각종 제도가 정비된 거는 진평왕 때예요. 그리고 자, 후삼국을 통일한 거 고려 태조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조선 세종이죠. 사비천도 탄핵 남부여 성왕이죠. 그리고 수원 화성 건설은 조선 정조인데, 자, 조선시대 때요. 응? 이런 전세를 징수하는, 응? 이 조세제도는 보통 국가의 건국 초기 때 잡히지 않겠어요? 그, 세종은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왕이에요. 답은 3번. 3번 세종이에요. 5번 정조는 이 조세제도에 대해서 손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을 하죠. 그렇고요. 조선시대의 정치가의 인생을 정리한 것이다. 중종 반정 이후 정계에 진출해서 현령과 여시향약을 향촌사에 보급하고자 했고, 현령과 실세를 건의했다. 일부 훈구 세력에게 잘못 부여된 공훈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기묘사화의 원인이 됐다. 조광조죠. 조광조이고, 그래서 그냥 그 조광조 인물 이름이 들어간 거 고르면 되겠네. 이 선택지 보니까. 정답 5번이죠. 뭐 다른 사람 뭐 설명할 거는 없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자꾸 스크롤을 밑으로만 내리게 된다. 자, 국왕의 정책 1742년 탕평비. 자, 탕평비의 내용인데요. 탕평책에 동의하는 인물들을 각 분당에서 등용해서 전국을 운영하고 속대전을 편차했다. 이 국왕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영조의 할아버지, 아니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보통 4등급 내지 5등급만 받으면요, 엔간한 대학에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상위권 대학은 지원 못하겠다. 4등급에서 5등급이면. 성균관에 있다고 하고요. 자, 영조의 정책, 업적 찾으면 되겠죠? 1번 균역법이죠. 제가 방금 얘기했죠. 다른 거뭐 얘기할 게 없죠. 통리기무함은 이거는 이제 고종 때고. 자, 김홍도하고 신윤복의 작품이에요. 김홍도하고 신윤복 작품. 조선 영조시대, 정조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들이에요. 그 김홍도의 친구인 김득신도 화가가 있죠. 와, 미인도. 미인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진 않네.
조선 후기 문화. 조선 후기 문화를 찾으면 되겠죠. 황룡사 9층 목탑. 9층 목탑 이거는 신라 경문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상감청자. 고려 시대 때 청자가 만들어지고요. 조선 시대 때는 백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10번 문제지? 금소활자 직지 신체 요절 뭐 벽돌 무덤 중국 남조 영향이면 중국 남조 영향을 받은 나라는 백제예요. 정답은 2번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 이때 막 한글 소설 막 나오죠. 그 서포 김만중이 그 구운몽하고 사시남정기라는 두 소설을 쓰죠. 특히 사시남정기는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희빈 장씨를 저격한 소설이죠. 가에 들어갈 장면. 서구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병인박해가 시작돼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프랑스 외방선교회의 소속 그 성직자 12명 중에 9명이 순교를 해요. 주교님이 2분 순교하고 신부님이 7분 순교해요. 그 나머지 신부님 7분, 3분은 조선을 탈출했고 그중한 분은 그 다음 교구장 주교로 서품돼 가지고 다시 조선에 왔다가 이제 고종에 의해서 추방이 되죠. 대원군이 물러난 이후로는 고종은 그 뭐냐 성직자들은 처형시키잖아요. 이 프랑스가 이 사건 때문에 그 강화도를 침략해서 병인양요를 일으키거든요. 그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고종은 대원군이 물러난 이후로는 막 신부님들을 잡고 그렇게 되면 그 추방시켜요. 그냥 추방만 시켜요. 하지만 신부님들은 거죠. 지금은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오겠다. I'll be back. 물론 실제로 돌아온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 왔다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척화비가 세워지죠. 가 사건 이후. 가 사건은 신미향요죠. 1번 미국하고의 사건이죠. 자, 근우 창간호예요. 여성운동은 세계 사정에 의하여 조선 여성의 성숙도에 의하여 중대한 단계로 진전했다. 조선적 협동 전선으로 조직된다. 모든 분열 정신을 극복하고 우리의 협동 전선으로 하여금 더욱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 조선 여성의 의무이다. 자, 갑자기 근대 시대로 와버려? 갑자기 근대 시대로 와버려. 그,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5번. 그냥 여성과 관련된 선택지 찾으면 돼요. 그냥 여성과 관련된 선택지 찾으면 돼요, 이 문제는. 자, 13번.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코리아. 금주 금연 가락지 모으기를 통해서 성금을 마련해서 국채 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죠. 1907년에 있었고, 그리고 국채 보상운동은요, 그 언론 지원이 있었어요.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저기 영남에서 시작된 거고요. 아직 그년 근대사예요. 하여간 국채 보상운동 결국 실패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영남만인소 이거는요, 그 앞시대예요. 자, 그렇고요. 자, 여기 우표에 100주년 기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내년 2019년은 대한민국 100주년이에요. 2018년은 현재 대한민국 100년이고요. 2019년이 딱 100주년이 돼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됐죠. 그거로 기준을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몇 년째 됐는지는 1919년부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회에 가면요, 국회에 각종 그 기록들을 쓸 때요, 그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뭐 이런 거 쓰듯이 대한민국 몇 년이라고 써요. 그래서 올해 기록되는 거는 대한민국 100년이라고 써요. 대한민국 100년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새해가 밝으면,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으면 이제 대한민국 100주년 된 거예요. 토론의 장이 열린 독립관. 독립문 건설을 주도한, 독립협회겠죠? 의회를 설립해. 만민공동회를 열었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4번 문제에서 정답은 3번. 만민공동회 개최한 독립협회죠. 하지만, 상인들이 황국협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만민공동회하고 충돌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독립협회는 해산이 돼요.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고,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서재필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죽어요. 미국의 왜냐면 서재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사실 이미 조선에서 뭔가 이제 좀 여러 좀그 개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때 김옥균하고 같이 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재필은 그때 미국으로 갔어요. 서재필은 미국으로 갔었고 계속 유학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배제학당 교사로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다시 추방을 당해요. 자, 15번 문제. 자, 우리는 이제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기미독립선언서죠,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기민년 3월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정작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6당 최남선이 쓰고요. 이 공약 3장은 만해 한용우 스님이 써요. 그래서 이 3.1운동에 대한 설명. 정답은 5번이죠. 왜냐면 좌우합작위원회 이거는 광복 후 수신사 파견은 조선시대고요. 집강소 역시 조선 말기예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 대한민국 정부 시대고, 이 시대에 맞는 게 선택지가 5번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뭐냐, 너무 그거다, 너무 쉽다. 자, 뭔가 폭탄 투척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폭탄 투척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면 100% 독립운동 활동이겠죠? 자, 폭탄 투척이면 약간 테러 활동이죠. 열사들의 활동인데요. 의열단이에요.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
종로경찰서 김익상과 김상우. 그래서 의열단 여기서 그냥 뭔가 그 투쟁적인 선택지를 찾으면 돼요. 그 투쟁과 관련된 거. 네, 여리빙빙님 안녕하세요. 그 이모군란 이거는 조선시대 99인들이고 그 교조 신원운동 이거는 그 천도교의 전신인 그 동학신자들이 한 거고 그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한 거는 그 오산학교하고 대성학교 설립은 그 신민회에서예요. 신민회의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고종 퇴위 반대 운동 주도한 거는 그 다른 시대예요. 신민회가 해체되고 나서 신민회가 생기기 전 시대예요. 자, 그래서 김원봉 중심으로 결성됐고 김원봉이 그 의열단을 조직을 했고 그리고 김원봉은 나중에요 그 조선 의용대를 창설해요. 중국 본토로 가서 그 조선 의용대에서 중국 본토에서 싸우고요. 그 중일 전쟁 때 그때 싸우고 그 이후에 그 김원봉은 그 한국 광복군으로 갔다가 나중엔 그냥 결국 북한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북한으로 가서 한국 전쟁 전후로 숙청이 돼요. 김일성 반대파는 다 숙청되잖아요. 총선거 5월 10일이죠. 1948년 5월 10일. 다음 사항을 명심하자. 이거 좀 웃긴다. 하나, 나 먼저 선거장에 나가자. 둘, 투표 시간을 지키자. 셋, 무효 투표는 국민의 수치다. 넷, 공정한 투표를 하자. 라고 했는데요. 그, 참고로 이 선거는 그, 원래는 국회를 300석을 뽑으려고 했는데, 북한 쪽 의석 100석을 못 뽑고 남한 쪽 의석 200석만 뽑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라시대예요. 4번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18번. 자, 10월 26일 제가 10월 26일 그 김제규의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 제가 한번 컨텐츠 다뤘었잖아요. 그 이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이 최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임기가 가장 짧았던 대통령이에요. 최규하 전 대통령은 그 얼마 전몇년그 21세기에 들어와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살아있는 인물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네 명만 살아있어요. 네명 모두 깜빵 한번 이상 갔다 오거나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과는 있어요. 사형선고까지 받았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까지는 받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뭔가 그런 조치는 받았던 적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구속된 적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5.18 때그 유치장에 갔던 적 있어요. 5.18 실제 가담은 못하고 그 전에. 어쨌든 그 근데 민주화 진영에서 투쟁했던 대통령들은 다 지금 이 세상에 없죠. 어쨌든 그리고 12.12 사태. 자, 시위대가 자진해산했지만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 정답 4번이죠. 5.18이죠. 뭐냐. 옛날에 전라남도청 자리가요. 전라남도청이 지금은 목포 남학신도시로 옮겼거든요. 지금은 남학신도시로 옮겼는데, 옛날에 전라남도청이 있던 그 광주의 그 자리에 가면요. 17시 18분에 가면 임의 위안 행진곡이 오르골로 퍼져요. 나중에 한번 그거 가서 좀 촬영 좀 해보려고. 그렇고요. 내년에는 광주에 갈 기회가 생기기를. 그래서 만약에 광주에 가게 되면요, 진짜 아예 그날 날 잡고 갈 거예요. 아예 한 5월쯤에 광주와 관련돼서 광주 쪽으로 한번 어디를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 오후 5시 18분에 그 광장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만약에 광주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면 그거 현장 중계까지 해보는 쪽으로 하고는 싶으나 핸드폰 배터리가 받쳐줄지 모르겠어요. 19번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가 본 법령 및 이에 의하여 내린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회사는 명할 수 있다. 자, 회사법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생긴 회사법인데, 일제강점기는 무단통치 시기, 헌병 무단통치 시기, 그리고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민족 말살정책 시기로 볼수 있어요. 1930년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그 시점부터 민족 말살정책을 들어가거든요. 하여간. 근데 이거는요, 회사 설립이 총독 허가제였을 때는 무단통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3.1운동 이후에 회사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바뀌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지금도 사업자 등록은 신고제잖아요. 그래서 이 무단통치 시기 때는 요 선택지 중에서 시대적으로 맞는 걸 찾으면요, 2번이에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복 입고 칼 차고 수업해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게 해제가 됐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뭐그 한복 입고 수업하는 선생님들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드디어 무슨 정부 시기에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야.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자, 한국 현대사예요. 현대사고요. 1번 정전협정 조인, 2번 베트남 전쟁 파병, 3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4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5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 여기서 보면 소련, 중국 등과의 수교가 있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어요. 이두 개만 봐도 이 정부 시기의 통일 외교 정책은요, 노태우 정부임을 알수 있어요. 노태우 씨도 깜빡 갔다 왔죠. 비자금 문제로. 그렇고, 이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얘긴데, 제가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노태우 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 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명박 씨도 1심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 씨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그 4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제1차로 열렸던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김정은도 얼마 전까지는 국방위원장이었는데, 이제 김정은은 좀 이제 그 뭐냐, 세계 정상들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국방위원장이라는 자기의 그 뭐냐, 직책 이름을 국무위원장으로 바꿨어요.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직책 이름 바꿨어요. 요즘 김정은 외교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예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하지도 않았던 대외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내년에 국제회의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그 아세안인가? 그 내년에 국제회의 대한민국에서 개최권 따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개최권 따온 이유가 김정은을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오게 하려고. 그 김정은이 어떻게든 한국 땅을 밟을 일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게. 정은아, 정은아, 이 삼촌이, 그쵸? 김정은 지금 나보다 나이 쬐끔 많을걸요? 김정은이 아마 30대인 걸로 아니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삼촌뻘이죠? 정은아, 형이 다른 정상들 다 서울로 부르니까 니도 서울 와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그이 한국 사회역의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 서두에 좀할 말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게 문제당 할 설명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사 영역은 좀 50분을 넘게 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한국사 영역은 좀 평가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쉬웠네. 한국사 영역은 이번에 좀 쉬웠어요. 그 저같이 좀 전공자들 중에서도 뭔가 내용이 기억이 잘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이 한국사 영역 문제는 시력 검사였네요. 한국사 문제 난이도가 쉬워진 이유가 있어요. 이과생들도 필수로 봐야 되는 영역이 됐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 그 난이도의 밸런스가 좀 조절이 됐어요. 밸런스가 조절이 돼가지고 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봐야 돼요. 수능 성적표를 못 받으면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 못하죠. 자, 그렇구요. 자, 그럼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이제 동아시아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